크리스탈. 잠들었던 여성을 깨우는 목소리. 크리스탈, you are 10 minutes past your scheduled feeding time. 크리스탈이라 불리우는 그녀는 이 이질적이고 인공적인 방에서 지내는 듯 했습니다. 크리스탈을 포함한 4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식사는 특이하게 생긴 캡슐과 와인으로 보이는 액체인데요. 꽤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크리스탈. 그런데 갑자기 What are you doing? Don't you want it? Of course I do. But what about you? I don't need it anymore. No one else has ever had this much. 어딘가 씁쓸한 표정을 짓는 남성. 그렇게 방으로 돌아온 크리스탈은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인간인 듯 인간이 아닌 특이하게 생긴 무언가.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탈은 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식사 시간이 되었음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는 남성. 그리고 잠시 뒤. 빛을 찾아가라는 말과 함께 어딘가로 끌려가는 남성. 그렇게 방으로 돌아온 크리스탈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자신을 바라보는 알 수 없는 생명체들. 그들에게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자신을 관찰할 수 없도록 가려보는데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 그런데 어딘가로 끌려갔던 남성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당한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끝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는데 방에 돌아와 평소와 같은 일과를 보내려 하지만 크리스탈의 속마음에선 그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폭발하죠. 그리고 이곳을 탈출하게 만들어줄 작은 균열을 발견하는데
마침내 시설을 벗어난 크리스탈. 그녀가 알게 된 사실은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지구가 아닌 어느 행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빛을 쫓으라는 남성의 말이 떠오르고 지평선 너머에 있는 빛을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멀어 보이는지. 우리의 갇혀 사는 안정적임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에 대한 공포. 둘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던 크리스탈은 끝내 왔던 발걸음을 되돌아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살던 지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녀가 식사 시간마다 챙겨 먹는 캡슐은 어떤 효과를 내는 건지, 알 수 없는 의문만 잔뜩 남긴 채 끝나는 오늘의 단편 영화. 주인공 크리스탈이 외계 행성에 있는 인간 동물원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였는데요. 빛을 쫓기보단 안정적인 철밥통을 찾아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뭔가 아쉬우면서도 굉장히 현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귀귀무비였습니다.